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쾌티비 아나운서 조근혜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전하는 쾌티비 주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2010 남양주 친환경 생명기술대전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제가 수동면 위령탑에서 거행됐습니다. 남양주 점프 벼룩시장이 남양주시 제1공영주차장에서 개장됐습니다.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쇼업 남양주가 별내면과 화도읍에서 각각 열렸습니다. 남양주시 친환경 유기농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는 친환경 생명기술대전이 개최됐습니다. 농업기여자에 대한 표창 수여와 그동안의 결실을 보여주는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2010 남양주 친환경 생명기술대전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있었습니다. 10시 반부터 진행된 기념식에는 농업인 대상 사례 발표와 표창 수여, 내빈들의 대회사와 격려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날 행사를 축하하는 리더십 특강에 창조경영연구소장이 참석해 열정으로 사는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야외에는 친환경 인증 농산물, 우수 농축산물 품평회 및 품종 전시 등 남양주시 유기농업을 소개하는 홍보 전시관을 운영했습니다. 또 집풀 공예품, 경단 만들기 등의 체험 행사도 마련돼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2011년 세계 유기농 대회와 함께하는 2010 친환경 생명기술대전은 소비자와 함께 상생의 농업, 농촌 농업인의 희망의 닻을 올리기 위한 행복을 열어가는 만남의 장입니다. 유기농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먹을거리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친환경 유기농업에 대해 배우고 공감할 수 있는 행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6.25 때 북한군과 싸우다 전사한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합동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많은 분들의 정성이 모여 우리의 아픈 기억을 조금씩 씻어내고 있습니다.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제가 10월 29일 남양주시 수동면 위령탑에서 거행됐습니다. 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 지부장의 추념사에 이어 내빈들의 헌화가 이어졌습니다. 1983년에 건립되었다가 훼손되었던 위령비는 1995년 순직자 부락인 내방리 몽골촌 공원에 재건립되었으며 한국자유총연맹의 관리하에 매년 10월 합동 위령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향토 방위를 위한 합동 위령비에는 순직자의 이름을 새겨 넣어 그 희생을 기리고 있습니다.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그 뜻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작 전부터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제1회 점프 벼룩시장이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장이 마치고 판매되었던 상품을 문의하거나 다시 한번 열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남양주 점프 벼룩시장이 10월 30일 남양주시 제1공영주차장에서 개장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일반 시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교환 및 판매 수익금은 참가자의 자발적 기부로 동부희망케어센터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일반 참가 416석과 단체 참가 90팀, 문화공연 18팀이 이날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재활용 물품 및 농특산물 판매가 이어지고 참가한 시민을 위한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자원의 이용 수명을 늘리고 다양한 문화공연과 전시로 시민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불러일으키는 행사였습니다. 남양주 점프 벼룩시장이 주민들이 함께하는 나눔 축제의 장으로서 지역 발전의 선순환을 이루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봅니다. 남양주시의 주요 행사에는 한 걸음에 달려와서 시민들을 응원하는 홍보대사 연기자 김성환 씨가 시민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만났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연기 생활을 하며 겪었던 에피소드들도 들려주었습니다.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쇼업 남양주가 지난 11월 2일 별내면과 화도읍에서 각각 열렸습니다. 강연에는 마을 주민과 지역 단체장 등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홍보대사 김성환 씨는 TBC 공채 탤런트로 연기를 시작해 다수의 작품에서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참석한 내빈을 소개한 후 본격적인 강연이 시작됐습니다. 강연에는 연기 생활의 다양한 일화와 더불어 노래 솜씨도 선보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쇼업 남양주로 시민들이 지역의 홍보대사를 보다 친숙하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